누구세요? 아저씨. 누구냐고요? 문 좀 열어봐요. 아, 저 지금 안 돼요. 배구 중이에요. 문 부십니다. 문 부신다고요. 왜요? 아. 뭐야 이게 집이? 왜 왔어요? 형님! 형님 뒤로 들어오십시오. 형님 가방 그 한적한데 놔주시고. 누구? 아 이게 뭐야 집이. 아 누구? 어? 당신 누구예요? 형님 저 아, 누구? 그 제 우리 형 좀 소개시켜 주려고 형님. 아 처음 봐요.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아 앉으세요. 어 형님, 아니, 형님 저기 뭐야? 집이 좀 그러니까 좀 야,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해 주시고. 이분 누군데? 아니 뭐 절 모르신다고요? 예? 절 모르세요? 아 누구신데? 절 모르세요? 아 일단 아 아니 잠깐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오케이 형님 폭력은 안 됩니다. 성년근 저거 상남자인 척 센 척만 오지게 하는 애.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아 잠시만요. 아 집이 여기가 깨끗하네요 굉장히. 아 앉으세요. 아, 어. 예의는 지켜주시고요. 예. 그 신문지라도 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신문지. 이런 오케이. 안 칠 수가 없어서. 자, 여기로. 이거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손님 대접이 좀 후신 것 같은데? 아, 이거 괜찮아요. 자, 앉으세요. 아, 예, 앉으세요. 누워서 많이 봤는데. 네. 아, 저 이거 좀 가방에 두고 올게요. 아, 예. 아,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예. 자, 뭐라 하시면 바로 블랙입니다. 채팅 관리하겠습니다. 블랙입니다. 어, 이분 성명준 아니야? 성명준?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명준입니다. 어? 성명준 아니야? 아, 철부 형님이 하도 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방송에서 좀 만나뵈러 왔어요, 오늘. 예. 아, 예. 예. 만나뵈러 왔어요. 오늘. 어, 네. 어, 신경 보이신데요, 예. 오케이. 예. 자, 예. 오케이. 예. 아, 야, 종동 앉아. 아, 너무 대단해. 야, 너 애아빠 된 거 축하한다. 그게 언젠데, 형님? 그때. 그때도 다 축하해놓고서. 야 너 팔을 왜 그래? 누가 더 맞았냐? 오늘 싸웠어. 어떤 새끼야?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욕 안 되고. 욕 안 되고. 일단 제가 소개시켜줘 왔으니까 네. 둘이 대화도 한번 나눠보고 네. 얘기를. 아니 뭐 방송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좀 방송 이제 전 체질이 이제 사업가라. 아 근데 그 뭐야 고깃집 네. 오픈하셨던데 나 봤어요 그거. 저분 지금 어찌 예전에. 아 예. 아 망하셨어요? 망한 게 아니라 팔고 예. 아니, 이거 진짜 금이에요? 아 예, 승부입니다. 아니 근데 성민준 씨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 인천에 좀 잘 나가신다고. 근데 나는 또 부산에서 잘 나갔거든. 부산에서요? 아니 지금 몇 년생이에요? 저 90년생입니다. 형이네. 예. 팔고 팔고십니까? 너 왜 웃냐? 예. 예,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그래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근데 등발이 좋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거든. 아 그래요? 아 몇 대 몇까지 다 이렇게 해봤어요. 어, 17대 1 정도는 그냥 예. 그냥 예. 17 정도 예. 17대 1. 예, 오. 나 같은 거 4대 1. 4대 1. 4대 4. 내가 4가 아니야. 내가 1대 4까지 다 이게 아, 맞거든요. 4. 아니, 내가 1. 1이라고요? 혹시 홍준이 아세요? 홍준이 형이요? 아주 잘하는 사이죠, 저랑. 아, 홍준이랑 예. 하면 이겨요? 홍준이 형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예 제가 감히 예 제가 또 이게 또 방송이니까도 많은 분이 몇 분이 보고 계시는 거죠? 아 지금 들어오고 나서 한 15,000분 정도 있네요. 아 15,000분 예. 15,000분 앞에서 제가 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아 잠시만요. 당신 신하 형이라 예. 왜 인천 대장이에요? 아 왜 인천 대장이 네가 말해봐 종도가. 네 네가 한번 또 종도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 아니 뭐 왜 인천 대장? 여기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왜 인천 대장인지 예 여러분들께서도 또 아니 왜 인천 대장인데요? 지금 최진의 17대 1 같은 소리 안에 이런 말 하는데요? 아니 말이 뭐 17대 1이지 뭐 지가 뭐 김도환 다니고 어떻게 17대 1을 이겨요? 아니 뭐 근데 어떻게 싸웠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제 싸움을 때 제 주먹과 내 힘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예 보여주면 괜찮아요. 진짜 보여드릴까요? 아예 자신 있으면 내리세요. 예, 아, 일단 내놓으세요. 아 예. 일단 네, 형이니까 내가 또 예 예 예 것도 내 예, 제가. 아니 근데 지금 왜 김정호가 사는다 명진아. 제가 유명해진 계기. 참 그건 참 역사... 아니 네이버에 치면 인천 대장이라고 나와 있다. 그거 웃었다니까. 역사가 좀 맞긴 한데. 아니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데요? 제가 아니 원래 운동선수였는데. 아 원래 운동선수였어? 아 예 운동선수였습니다. 어디 쪽인데요? 유도 쪽입니다. 유도구나. 물 한 잔 먹는데. 아 네네네. 형이 여기서 물 먹으면
배탈 나야 돼. 배탈. 아니 아무거나 다 수돗물 먹으세요. 잘. 그래 반갑다. 종종 귀엽네 오늘 딱 보니까. 아 잠시만요. 갑자기 잠시만요 와가지고. 근데 깜짝 놀랐네. 아니 여러분들 나는 가오 안 잡을게요. 나 같은 경우는 여는 아시죠? 네가 말해줘. 뭐를요? 어? 뭐를요? 알잖아 임마. 말해줘봐. 에? 말해줘봐 임마. 내 과거에 대해서 말해줘봐. 네 알잖아. 뭘요? 성지고 시절 말해주라고 빨리! 이 새끼가 안 맞아봤나 오늘. 존나 어이없네. 형님 저는 일단 오늘은 소개시켜주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아. 오늘 저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물 먹을 데가 없어. 어, 저기 그 기훈 기훈이랑 아빠한 거는 잘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아, 네 영광입니다. 뭐. 아니 기훈이가 제 아우거든요. 아 먼저 기훈이 있어가지고 철구야 형 운봉 출신이다. 너건 들면 애들 긴다. 작게 봤거든요. 근데 기훈도 있으시고 오 팔뚝이 힘이 오 왜 떨리십니까? 아니, 그래도 근데 왜 떨고 계세요? 예의는 조금 아 예예 예. 아니 지금 장난하나? 복근이 있으신 거 같은데. 와 이게 왜 접히셨죠, 형님? 야, 나한테 지가 나한테 까처럼 바로 맞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우라면 80 한번 하실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당신 잠시만요. 네. 지역이 어디 사세요? 저 인천 삽니다. 인천 어디요? 저 인천 지금 계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예, 안 나왔어요. 중도 이탈했습니다. 아, 학교에. 그랬어요? 네, 중도 이탈. 일단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네. 폭주신이에요. 폭주요? 아니야 폭주 말고 폭주신 조폭. 조폭? 네. 폭주. 저도 조폭이었거든요. 어이 어디서? 저 아는 데 연관이 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부산 쪽에 이제 그 토마토 바로. 눈빛이 왜 흔들리세요? 예? 눈빛이 아니 아 전혀 안 들렸거든요. 예, 예.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예. 뭐 이제 뭐 3대장이 있어요. 아, 예. 서구 쪽, 동구 예. 쪽, 북구 예. 쪽 있어요. 예. 알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서구, 북구, 동구 거기에서 북구를 내가 자리 잡았거든요. 북구요? 그때 내가 성문주 얘기를 들어서 네이버 채널 다 나오대. 그건 네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징역에 있었습니다. 아. 그 네이버에 올라오는 기간 동안 징역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징역 나도 많이 살았지. 어디 살았어요? 저는 그, 예. 그 어디 있어요? 어디요? 그 청소년이 가는 교도소 있어요. 그로 갔다 왔어요. 어디요? 아, 청소년 교도소 있잖아, 이마. 정말 뚜드러 맞으실래요? 이거요? 예? 이거 쳐보세요, 뭐. 예? 예? 이렇게 맞으면, 예. 이마, 이걸로 관자놀이 쳐 맞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생기게 진짜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아 진짜 맞잖아 얘들아. 아, 좀 가까이 와보세요. 네. 아 종도에서 가까이 와보세요. 어우 근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근데 어우 슬리퍼 사이에 하얀 게 있고 그러시네요. 아니 근데 저의 별벽진 있어 형님. 너무 가까이 있는 게 형님 너무 깨끗하죠. 아니 저에 대해서 많이 네. 못 들으셨어요? 아, 제가 좀 제가 아프리카를 보질 않아서 잘 근데 재미는 있네요 여기. 예. 여기 좀 기훈이네 집이랑은 좀 아니 근데 삽니다. 내가 네. 진짜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 외질 좀 외질 아는 사람이 네, 그 그냥 좀 치는 사람이에요. 흔히만 팍팍팍팍 좀 아, 치는 사람인데 네. 허동준이라고 하세요? 외질이 형수님인데 허동준은 형님 후배. 어? 진짜? 저 빨간 돼지 가오는 동주 허동준 아 동주는 후배. 아 알아요? 어 알죠. 유명해요? 동주요? 예. 이 동주 유명한데 이제 여기 좀 사회에 없는데. 아 거기 갔어요? 아, 예. 아, 예. 아, 휴식 중이라서. 아,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내가 예. 이제 팝콘 시절 때. 예. 팝콘? 내가 그때, 한번 시비 떨었어요, 제가 그때. 자꾸 연락하고, 연락하지 마라. 아, 시발. 마, 주한적으로 따라온나. 했는데 예. 안 나오더라고. 아,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어, 근데 그랬어. 거짓말. 동주가 안 왔을 동생이 아니야. 아, 진짜 그래. 반, 지한테 그래. 지한테 그래. 진짜야, 이거. 리얼이야. 시원한 동생인데. 아, 근데 잠시만요. 예. 제가 그 기훈이나 합방하고 나서. 예. 제가 외진한테 물어봤어요. 외진 왜냐면 외진이 인천 사람인데 외진도 일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일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선명준이라고 아냐 그러니까 나 그딴 새끼 모르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잠시 내가 자 전화 바꿔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 인천 사는데 당신을 모르더라고. 나는 네이버 아 진짜 몇 살이지 제가? 24살. 형수님 나이를 모르신다. 아 24살 나이를 모르신다고요? 아 24살. 아 진짜 그랬어. 아 여보세요.
그때 내가 그 허동 아 그 누구였죠? 허동준. 아, 아, 아 성명준. 성명준. 성명준 너가 모른다며. 성명준이 누구야? 아니 잠시만. 아 지금 제가 여기에 뭐 자 자칭 뭐 인천 연합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인천 연합 이분 예. 이, 이름이 이제 성명중이라고 자기가 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인천 짱이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어 얘는 그런 적 없는데 너 몰라 성명중이라고? 아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몇 살이세요? 28살입니다. 28살. 아 내가 아저씨를 어떻게 알아? 이때 나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5살 차이면 가까운 나이긴 한데. 아니 잠시만 너 그 아는 사람 그 허동주? 허동주. 아니 그 오빠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너 근데 카톡해가지고 나랑 싸울 뻔했지. 그건 옛날이잖아. 그래 옛날인데. 허동주를 아는데 왜 성명주는 모르는데. 아니 그 오빠는 나랑 한 살인가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28살이면 삼촌이지. 그건 결혼하신 분은 아니신가? 알았어요. 끊을게요. 끊을게요. 듣보잡이네요. 내가 볼 때는 아니 네. 진짜 이거 한번 쳐봐야 되나? 저랑 뭐 자신 있으면 아니 이거 방송에서 못 나오니까 내가 네. 방송만 아니어서 바로 원 진짜 된다 그러면 바로 해서 다이다 깹니다. 진짜 거짓말. 여러분들 좀 밀어주세요. 아니 밀어주는 게 이 운영자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운영자한테. 어디 운영자요? 아니 이거 아프리카 운영자. 아프리카. 만 이게 진짜 이게 방송에서 바로 해서 다이다 깼죠. 중도가 심판 보고 아니 이 왜 오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싸움은 등발로 하는 게. 아니 등발 알죠, 알죠, 알죠. 등발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네, 카리스마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시합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잠시만요 야 종도가 주무기 운동 나와주면 안 되네? 아 형님 근데 나 이거 다쳤는데 언제 하는데? 다다음 주 좀 나가봐 종도가 아니 너가 불렀는데 어떻게 아 이 새끼 내가 볼 때는 이불로 불렀네 주무기 온다 잠깐만 너 왜 안 나가냐 쫄았냐 그러니까 이불로 이 새끼가 자기 손목 자해해가지고 어? 나 이렇게 돼서 못 나가요 여러분들 뼈 다쳤는데 어떻게 나가요 지금 이러려고 아니 그거 아니고 예? 예 좀 지켜주세요 아 예 나 선배 되지도 않는데 아 예 아니 근데 다음 주에 예. 까지 손 괜찮으면 나갈게요 아 네 선배세요? 예 내가 내 선배는 용느라고 하세요? 누구야 용느 용네요? 그 인천 그 청라 쪽에 있는 주먹꾼인데 네. 자 한번 붙어보세요. 저 거짓말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용네요? 그러니까 김용남이라고 용남? 그 인천의 청라 쪽에 이제 네. 그 지역을 잡고 있는데 지역마다 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대가리예요. 제가 이름을 못 들어봤을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니... 아니 그래도 제가 인천 그래도 인천 뼛속까지 인천인데 부산분이 아실 정도면 인천 사람이 제가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아, 그럼 딱 말할게요. 네. 거폭이랑 다이다 게임 누가 이겨요? 누구요? 거저폭격기. 근데 그래, 그 형님 제가 이렇게 또 형님들한테 제가 또 함부로 또 예의 없게 또 이기네 마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기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네. 지금 나이 때 뭐 싸움을 누가 잘하냐 그게 뭐가 나도 아,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나도 형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누가 이기냐고. 나도 24살 네? 때까지 날라가려고 다 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뭐 싸움다 내가 싸움 잘해 이거 우습잖아요. 아니, 안 그래 정도가? 어? 어 이 새끼 저러 엄마 돌아왔나? 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어이가 없네. 씨. 어 형님 땀이 날씨 좀 덥네. 에어컨 없나요? 에어컨은 있는데 안 들어줄 거예요. 네가 뭔데? 이 그 시계 얼마짜린데요? 싸요 이거 3,500. 너무 들어. 아, 존나 싸네. 3,500. 네. 제가 하나 사시죠. 제가 이제 롤렉스 있었어요. 그 5,000만 원짜리인데 그거 팔았어요. 이름이 뭐죠? 예? 이름이 5,000만 원짜리 시계사는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 뭐였냐 얘들아 그 롤렉스 뭐 이름이 뭔데 이름이 그 뭐였냐 이름이 뭔데? 말씀해보세요 아, 편하게 그... 말씀해 편하게 아니 왜 여기 입고 계세요 형님 잊지 마셔야죠 그 뭐였냐 얘들아 아, 형님 그 뭐였냐 5,000만 원짜리 시계 이름을 정확히 알 것 같은데 말씀해보세요 그 그러니까 네. 5,000만 원 나는 시계는 다 이름을 다 안 해오고 있죠 그러면 아... 씨발 이게 모니터 브랜드 뭔데 모니터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뭔데 이거요? BEMQ인 것 같은데 BEMQ 아 나 당신도 모르잖아 이 키보드 이름 뭔데요 그러면 당신도 모르면서 억지 아닙니까 형 이건? 여기에서 가오잡을라 여기는 네. 이해준 존 예? 여기는 내 존이에요 뱅큐래요 뱅큐 형이 뱅큐 이거 그래 아무튼 뱅큐 시계를 다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아니 잠시만요 네. 당신 진짜 뭐 자기가 뭐 잘 친다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진 않습니다 어디가 빠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 여기 들어간 데 막 상당히 이렇게 꼬라본다. 꼬라본다. 꼬라본다 어떻게 합니까? 꼬라본 건 피하죠.
그렇지. 꼬라 역시. 꼬라본 거 피하죠. 꼬라본다 존나. 들어온다. 들어온다. 꼬라본다는 좀 참는데. 그러니까 나 이런 스타일이 네. 전형적인 이제 뜨거지로 몰려가가지고. 아 형이. 전 다이사이 타올 때 전 막. 내가 볼 때는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학교 가면 이제 막 진짜 8명 모여 있어. 그러면 일진 놀이에 거기서 이제 한 명이 8명 있으니까 쫄아가지고 피하는데 오 씨발 나 때문에 쫄았나 개새끼. 하면서 약간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나는 진짜 독고다이거든요. 꼬라본다. 씨발로 막 꼬라봤나. 진짜로? 예, 쉐기 한 달 들래. 믿음이 안 가는데. 저는 진짜 이래요. 믿음이 안 가는데요? 아, 저는 진짜 그래요. 아니, 근데 너 자꾸. 아니, 근데 뭐, 내역이 있어요. 약간 좀, 뭐 네? 살아온 내역 같은 거 좀. 일단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 말, 내. 증거를 딱 해줄 수 있는. 13살 때 덕두 초등학교 일찍 먹었고. 13살 때는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도 뭐 아니, 아, 좀 들어보자. 지금 아, 말하고 아, 있잖아요. 황말 진짜. 자, 가라, 잘게 불러. 일단 살려드립니다. 빠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졸로 빠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14살 때, 16살, 중3, 내가 중1이었을 때. 그때. 아니, 13살이 어디 중1이에요. 아, 좀 들어보세요. 아, 말, 불나 맞네. 아, 침. 빨리. 내가 14살 때 네. 대조중학교 가가지고 내가 16살 중3 대가리를 내가 그때 다이다이 깨자 그래가지고 내가 대가리를 잡고 그 다음에 중1 때 내가 그 대조중학교 대가리 처먹어서 그때 이제 내가 여기서는 안되겠다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간 곳이 대강고등학교 부산의 대강고등학교 거기 약간 진짜 완전 싸움 잘한다는 사람으로 다 왔거든요 그때 내가 가가지고 바로 어? 다이다이 쳐가지고 북구 대가리 먹었어요 북구 대... 왜 웃었어? 아, 나 열받네, 진짜. 장난가나. 북구대! 오십시오. 장난가나. 앉으세요. 북구대. 앉으세요. 오늘 몸도 크기가 너무. 앉으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앉으세요. 예. 형님, 차분히. 아니, 당신 그러면 인생 역사란 말해보세요. 나는 네. 진짜 그랬어요. 아, 저는 근데 인생 역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역이 네이버에 뭐 아시, 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네이버나 또. 이런데 또 네이버에 아 알겠어 잠시만 네이버 한번 쳐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네이버에 나와있어요 아 네이버 얼마나 아, 어디 줄어드네요 이게 일단은 쳐볼게요 네. 자 그게 하고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찌끄레기부터 박종덕 찌끄레기부터 박종덕을 알아보자 아, 역시 형님 저는 건들지 마세요 아 왜 어, 중독이 잘생겼다 중독아 저 뽀샵 좀 했습니다 어 잘생겼다 중독이 일단 박종덕부터 좀 잠시 네. 파게이시나 타이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진짜 얼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야, 지금 몇 살 때야? 이게 저 18살 이게 어떻게 씨발 16살 18살 몇 살이에요? 거의 50대에요 50대 예? 우와 저 16살 이거 보세요 전형적인 가우주 이야 누구를 뭐 폭주 안 뛰어봤나 이 오토바이 지금 모임 보세요 이야 어 오케이 뭐 이 정도 왜 그건 얘기 안 하죠 예? 아니 뭐 이 정도 아니 뭐 아니 됐어요 아 뭐 이 정도 성명준 쳐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성명 인천대장 성명준 혹시 아시나요? 글리 송도고 어 송도고? 송도고 알아요? 몰라 그게 왜 알아야 되는데요? 아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방금. 아니 왜 내가 왜 알아야 돼? 방금 알겠잖아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후배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지 못합니다. 어 부산 위대한님은 전설입니다. 네. 에휴 아니 자기 뭐 쳐보면 다 나온다면서 안 나오는데요? 예, 좀만 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좀만 더. 잠시만 인천 성명준. 예. 어 잠시만요. 아 댓글 좀 볼게요. 90대장 성명준 인정하네요 인정하네요 신한섭 예. 92대장 김효준 예. 93대장 노동주 예. 여기 한 개가 빠졌어요 예. 어디요? 89대장 이해준 왜 웃으세요? 아, 쳐보세요 한번 이름 한번 쳐봐요 이 본명을 한번 쳐보세요 본명을 아, 네? 아 잠시만요 네, 한번 쳐보세요 형이 나오라 철구 토마토 토마토 뭔데요? 한번 쳐보세요 아, 식구 이름이 토마토 식구로 토마토 식구로? 네 토마토 아 조직 이름이? 네 내가 처음 들어보는 조직인데? 토마토파 야, 기뚜라는 소리가 나 집에서 자 오케이 됐어요? 이게 뭔데 형이? 예? 뭔데요? 아 되냐고요? 뭐가 되냐? 봐봐 뭐가 뭔데 이게? 예? 뭐냐고요? 어 잘 차려 뭐 어디? 아 너무 잘인
자극적이게 네. 잔혹적이라서 지웠네요. 아, 이거 지웠어요. 누가요? 예? 누가요? 네이버에서. 아, 네이버에서 너무 잔인하고 막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거 지웠네요. 사건이 너무 리얼해서? 예. 아. 아니 잠시만 성명준님 예, 예. 별로 별거 안 나오는데요? 아, 좀만 더 검색해보세요. 좀만 더. 아니 뭐 네가 그럼 찝으세요. 네가 쓴 걸. 찝으세요. 괜찮아요. 아, 제가 쓴 글이 없어갖고. 예. 아니 무슨 글을 보라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말아요. 뭐 막 찾더라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조폭과 양아치들. 전 양아치 아닌데. 양아치라는데요? 아직 올라가보세요. 양아치는 아니고 들어가보세요 한번 거기. 양아치라고요 제가? 읽어보세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한번. 문득 글을 읽다가 무슨 연도별 양아치를 세우라고 사운드군 뭐 이런 거 매그럽고 싸이 홈피까지 나와있는 그런 건데 좀 어이가 없더군요. 예. 뭐 다라라 하면서 밑에. 예. 아 있네요. 인천탑. 이름 3명중 나이 90년생 도돌이야 송도한 레전드 부평 신종파? 신종파예요? 토마토 파시래며. 아니 신종파 네. 조폭이었어요? 아니 조폭은 아닙니다. 네. 어? 월 매출 2천만 원? 월 매출이요? 아 진짜예요 이거? 연 매출이 20억입니다. 예, 예 20억 예 연 매출 20억. 어? 형님도 매출 좀 되시지 않나요? 아니 연 매출이 20. 아니 네.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서 왜 가오로 잡으세요? 아니 형님 매출 한 좀 되시지 않나요? 아니 저 20억 됩니다 매출.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무슨... 여기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연매출 20억 됩니다. 최소 20억, 최소 20억. 예예. 예. 아이 뭐 연매출이 대박집이에요? 가게 이름이 대박집은 아니고요. 아. 대박이 난 집이라 대박집이죠. 대박집이 옛날 고기 쌈마이 고깃집이 예 대박집이고요. 아니 네. 연매출이 예. 20억인데 예.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돈 많으면 20억이라서. 예? 20억이 아니었으면 요정도 비주얼 나왔어야 되는데 예. 20억이니까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아니 돈 많았으면 뭐 성형하고 양악수술하고 거울 안 보세요 혹시? 진짜? 성형하셨어요 형님? 예? 성형 아 성형 저는 했죠. 제 주제를 알아가지고. 얼굴도 왜 그러세요? 예? 얼굴 왜 그러세요? 미안한데 네 얼굴을 보세요 뭐냐고요! 뭐 접할게 좋았어! 아니 형님 근데 손대셨 때문에 형님 예? 손을 안 댔는데 손을 안 댈 때 전에도 니보다는 나아요 봐봐 있어요? 예? 아니 봐봐 형님 뭐요? 형님 손 안 댔을 때 얼굴 성형 안 왔을 때 봐봐 자신 있나? 봐봐요 한번 형님 봐봐요 한번 어떻게 생겼나? 존나 어이가 없네 일단 나 한 가지 말할게요 네. 방송 끄고 네. 바로 가지 마라 아 저도 바로 갈 생각이 아... 없어요. 좀 나와서 좀 손 좀 잡고 좀. 아 그래. 너너 예, 예. 너 방송 끄고 바로 예. 나가지 마. 앞으로 예, 철구 형님 한 번만 예, 못 보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나는 너랑은 다르죠. 요거요? 아 이거 말고 이건 가수 예준이고 예. 좀 철구. 철구라고 치면 잠시만요. 어 이때 자 보세요. 니랑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 저팔계 새끼야. 이게 누구야? 이거? 진짜? 이게 나예요. 진짜로? 예? 어 진짜 괜찮은데? 너랑 나랑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이때는 좀 멀쩡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예? 지금 좀 아니 성형을 하셨는데요. 멀쩡해 보이시네. 뇌 이상 좀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지금은 뇌를 좀 튜닝하셨어요 형님? 그냥 고생을 좀 많이 했으니까 어떤 고생을 했지 그럼? 얘가 존나 많아요. 왜 고생... 말씀해보세요. 제가 다 들려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씨발 예. 말씀해보세요 형님. 그러니까 고생하고 말씀해보세요. 제가 다 보듬어 드릴게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씨발 그러니까 막 아는 건지 불편하고 옷이 좀 너무 깨끗하셔가지고 막 씨발 가물랜드 당기고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어디요? 어 형님 아니 이러지 마세요. 아 형 손은 어 형님 제가 좀 이러지 마세요. 비누 없잖아요 여기 안 돼 여기 아, 이거 좀 예? 어떤 거니? 고민 들어준다면서요. 예 이거 주세요. 형이 살 수 있잖아요. 이걸 달라고. 아, 누구를 뭐 조밥으로 하나. 비싸게 사는. 그저 말해본 거 아니야, 임마. 자, 두드러 맞으려고. 5천만씩이 때 어디 갔어, 형님? 이거 그냥 말한 거 아니야, 임마. 그냥 나랑 이제 예. 같이 가야 될 사이가 말하면 이 바로 빼네. 이거 안 드시겠네. 넌 진짜 맞아야겠다 오늘 방송 끝나고. 아, 진짜 거짓말 안 여러분들. 너 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너 진짜 가지 마라. 대하고 있어. 야, 빠 따라 가져와. 예. 빠 가지 마라. 너 진짜 오늘 너 진짜 오늘 나한테 오늘 누구 줄 알아? 대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혹시 위대한님 아세요? 아, 성함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고? 아, 직접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 걔 누구야? 스치면 간다. 박현우 씨는요? 그분도 성함만 들어봤어요. 뭐야? 니 대작 맞아? 아유. 예, 네, 방송이라, 카메라 있으니까요. 야, 가만있어 봐. 다리가 있네. 안 됩니다, 예. 아니,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내 코를 좀 잘못 입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은 거 아닙니다. 야, 종도가 너 왜 이렇게 이 사람 옆에 있는데 왜 쪼는데? 내 이 따위가 그냥 편하게 해! 형님 지켜주실 거예요? 어이 씨발 뭐 아 제 동생인데 왜 형님 지켜주시게? 어이
편하게 해라. 뭐 때리면 나한테 말해요. 바로 처바로로 간다. 예의 좀 지켜. 아, 예. 아, 시청자가 지영님 확실히 많으시네요, 형님. 아, 지금 벌써 이만큼 새벽에, 와. 새벽에 성명준, 네. 박종덕, 종덕이는 또 내 성지구 후배거든요. 형 성지구 다녔어요. 아, 니 왜 웃네? 성지구 다녔어요, 형님. 예? 성지구 다녔어요. 성지구 몇 개 출신이에요? 예? 몇 개인데? 나오질 못했어요. 아, 졸업 안 했어요? 전 졸업을 하는 학교가 없어요. 아, 그러면 성지구는 가서 갔다가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예. 많이 본 거 같은데. 네. 아, 학교 선배. 어? 네. 너 그때 너 담배 피다한테 맞은 새끼 아이가 그. 아, 진짜.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저 형님? 사람들, 너 그때 성지구 뒷담에서 나한테 맞은 새끼 같은데, 그치? 저 형님? 어. 그러니까, 아, 맞는 것 같은데. 많이 착각하시면. 아니, 몇 년도에 성지구 다녔는데요? 제가 20살 때 다녔으니까, 8년 전인가. 8년 맞네! 너 맞네! 너 맞네! 너 맞아, 진짜! 너 맞아! 어디서? 그때 얼굴 많이 기억나. 그때는 빼빼 말랐었지. 예? 빼빼 말랐었지. 말한 적이 없는데, 진짜. 아닌가? 어. 아닌가? 야, 형님. 아니, 아, 왜 듣고 왔는데 빨리 말해봐라. 아, 예, 예? 갑자기 뭐 인사드리러 왔죠, 형님한테. 인사. 형님이 아주 저를 아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좋다. 인사드리러 또 이렇게 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케이, 예. 무릎 꿇어봐라. 예? 무릎 꿇어봐라. 예? 제가 살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서. 아, 나 존나 열받, 열받게 하네. 형님, 제 무릎을. 예, 무릎 제 무릎 좀 비싸요, 형님. 앞으로 제 무릎을 바닥이 상태가 좋은데 여러분 보여주세요. 꿇을 수 있는 바닥인가? 예. 꿇을 수 있는 바닥이 아니에요, 여러분. 꿇을 수 있는 바닥이에요. 제가 예, 꿇을 수 있는 바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예, 방송 예. 끝나고 예. 꿇리게 해줄게. 방송에 닦아주실 건가요? 아니 안 닦고 그냥 예. 바로 내 주먹으로 그냥 꿇어줄게. 아. 왜 웃는데? 주먹으로 형님? 아니 왜 웃는데? 주먹 한번 해보실까요? 크기만 보자. 아, 가까이 와봐. 아, 네, 왜? 네. 비싼데. 비슷해, 형님? 네, 근데 내 이거 한번 네. 봐봐라. 네. 부러뜨려도 됩니까? 아, 부러뜨리지 말고. 아, 네, 아 이거 한번 봐봐. 네, 이게 뭔데? 어디? 아! 이게 뭔데? 야! 오! 와! 이게 뭔데? 이것도 성형할 때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뭔데? 이런 거예요, 형님? 근데 방금 침 삼키시는 건데 목이 왜 자꾸 넘어갔어? 이런 거? 아, 그거 뭔데? 아, 아니요. 아니 뭐 뭔데? 뭐 협박하나? 경찰에 신고해 줄 거야. 장난하나? 기다리시면서 경찰을 부르시게요? 아니 장난하나? 이거 다 기다려 가지고 진짜. 아니 종단이 팔 왜 이런데? 자, 말해 봐봐. 싸웠어요. 어, 누구랑? 나 와이프랑. 와이프랑 싸웠는데 팔이 뚫어졌다고? 뭐 네 와이프 누군데 뭐 권투 선수야? 왜 그래? 아 말해봐. 너 왜 이렇게 부주고 있냐고. 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오늘 좀 제가 아침에 좀 맞아가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맞아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요? 개떼끼야. 어쩌라는 건? 그 정도 정리하자 이제 안 되겠다. 방송 끌게요 여러분.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건드리면 네 인생 꺼진다. 건드리지 마세요. 제 인생 꺼진다 형님? 예.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